오늘도 맑은 하늘에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영덕에서 짙은 안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으니 차간 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9도, 영덕과 포항 22도, 경주 26도로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오늘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해 월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